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인터넷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친구야, 너한테 설교하면서 설교 은혜 받고 안 받는 것을, 성도들이 또 듣는 분들이 은혜 받고 안 받는 것을 이렇게 듣는 사람 책임으로 다 돌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여러 번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더니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않느냐고, 요사이 성도들 보라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뷔페 식당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을 때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국수면 국수, 주는 대로 먹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자꾸 먹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이 식당 그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들을 자꾸 이 블레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딜리버리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베드로와 닭, 가롯 유다와 예수님. 베드로는 닭 소리에도 꼬꾸라져서 회개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나와 같이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회개는커녕 자기 일을 킵 고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나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차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멸망한다 이렇게 전해라고 했을 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에 토해내지잖아요. 고기 배 속에서. 그럴 때 요나가 니느웨 성은 커서 3일 길이라 그랬어요. 3일 길인데 하루 대충 전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회개할까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충 전했을 거예요. 왜? 사람 많이 있는데 곳에는 가서 안 가고 한적한 곳에 40일이 지나면은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만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만 전해 선포를 했는데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어요? 3장에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소리를 왕이 들었다고요? 이방 선지자가 와서 전했는데 그 소리를 왕이 듣고 왕도 조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 더 나갑니다. 왕은 짐승에까지 굵은 배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키라. 그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하니까 뭐 이것저것 다른 것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뭐 원서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야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처럼 받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도를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에게나 복음을 받은 가정이나 복음을 받은 사회나 복음을 받은 국가 다 달라집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그것을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잘못 들을 때에 안 들을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듯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전하는 분들도 중요합니다. 요나가 전했으니까 그래 회개했겠죠. 다른 사람이 전했으면은 저 돌로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지만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니느웨 성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국성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요나가 왜 이렇게 요래저래 피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거든요. 그러나 니느웨 성이 멸망되면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늘출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시 그 정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망하기를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지 않느냐? 첫째 보면은 하나님은 2절에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운.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내 말도 안 듣고 네 말도 안 듣는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너에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협상을 합니다. 제시를 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게 모세의 기도가 명기도입니다.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정말 논리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고 저도 어떨 때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라든지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잘 이용합니다. 이대로 하나님 이것만 만족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담당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고 흥왕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은혜의 하나님께,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를 때도 있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니느웨 성이 치유를 했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못된 지도자들은요 백성을 내몰고 자기는 살려고 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내몰고 사지로 가면서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지도자예요. 그러나 내가 사지로 가고 모세처럼 백성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에게 딸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니느웨 성 백성들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평강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예상 못한 박넝쿨의 축복입니다. 요나가 예상을 못했어요. 요나가 전해놓고 성에 쭉 가서 성이 보이는 데 가서 텐트를 쳐놓고, 야 이제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겠나, 은혜를 베푸시겠나 하고 구경하잖아요. 구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때려야 된다 하는데, 때리는 게 아니고 말로 해서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은 시청각 교육을 하면 됩니다. 백문은 불여 일견이라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백견은 불여 일행이에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야, 말로 해서 도대체 안 들으니까 원망만 하고 죽어도 좋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요나가 가장 무서울 거예요. 뭐 두려워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목숨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나는 목숨 내놓고 달게 됩니다.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그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박넝쿨의 축복이죠. 뭐 요나가 떡 자고 일어나니까 박넝쿨이 쫙 해서 자기를 덮여주는 거예요. 한국에는 습도가 많으니까 그늘이나 밖이나 뭐 더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 사막지대는
특히 LA 같은 데만 해도 그늘에 하고 태양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태양빛에는 햇볕이 딱 덥더라도 그늘에 들어가면 선선 시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있는데도 방랑쿨로 쫙 갈아주니까 요나가 야, 이 웬 횡재냐? 웬 은혜냐? 웬 복이냐? 이래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뿌리를 씻게 하고 해가 뜨니까 말라버립니다. 더 요나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내가 원했던 그 방랑쿨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 축복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의 방랑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을 얻었습니까? 부귀영화를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요나가 하루 기뻐하는 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방랑쿨의 축복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다가 그 방랑쿨이 사라지면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 born again, 중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이런저런 기쁨, 먹는 기쁨, 뭐 스포츠하는 기쁨, 뭐 이렇게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쁨, 이런 것은 다 방랑굴처럼 일시적입니다. 템포러리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요나처럼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랑쿨의 여러분의 이 방랑쿨의 축복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 그건 요즘 시대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몇 대에 걸쳐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거에 너무 내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방랑쿨의 축복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따지고 달려들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기쁨을, 뿌리를 거기에 둘 때에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랑쿠를 내가 아꼈거든. 박랑쿠를 축복을 아꼈거든요. 하물며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냐? 그래서 요나는 속으로 동의를 못하지요. 하나님,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려고요. 북이스라엘이 치면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된 자들은 아직도 못 돌아왔습니다. 남유다는 70년 후에 돌아왔지만은요.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돌아다니면서 물론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에 있기는 하지만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지금도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왔어요. 그거를 안 요다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지 알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매 순간 느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서는 물론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에라도 템포러리입니다. 박랑굴처럼 잠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부여잡고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의 뜻과 관계없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정말 복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박랑굴의 인생을 걸었지만은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